예, 오늘은 고제고 50페이지 1분 무효부터 보는데, 그지? 몇 페이지? 50페이지 1분 무효부터 시작하는데, 무슨 무효? 1분 무효, 그지? 자, 근데 50페이지. 자, 여러분 구조 그 일부 무효 제목이 중요하다. 무슨 무효? 일부 무효인데 일부 무효는 어떤 물건이 있으면 일부분이 하자가 있다.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사지. 그죠? 예. 그래서 원칙 일부 무효는 원칙 규칙이거든. 우리 지금 원칙은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 그지? 근데 예외, 일부분의 무효가 없었다. 요 유효만 있었다. 뭐만 있었다? 그럼 만약에 일부가 무효다, 원칙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 그럼 예를 들면 요 무효가 없었고 요 유효만 있었다 하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다. 하면은 유효만 유효로 할수 있다. 그지? 그걸 뭐냐면은 예외 일부분의 무효가 없었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리라 뭐 의혹되는 경우 뭐 유효 부분만 뭐로 할수 있다 유효로 할수 있다 할수 있다 그래서 자 원칙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 예외 무효 부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뭐가 무효가 없었다 하더라도 뒤집어라 유효만 있었다 하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여서이라 뭐 의혹되는 경우는 유효 부분만 유효로 할수 있다. 그럼 이 예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제 우리가 또 보조개 사과 이렇게 하잖아, 그지? 자, 사과에 흠이 있다.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만 도려내고 사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또 파는 사람도 싸게 팔고, 그지? 그럼 이제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요게 잘 나온다고. 유효 부분만 유효로 할수 있는데, 이런 유효 부분만 유효로 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거 도려낼 수 있어야 된다고. 어떻게? 도려내면, 아까 하자가 있다. 그거 도려내고, 그것만 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그래서, 요 이제 유효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론이 중요하거든. 시험에서는 첫째 무슨 가능성이 있고 분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 하였으리라 의혹되는 경우 가상적 의사 세 번째 언제부터 유효로 하냐 하면은 처음 있을 때부터 그거 유효 부분만 유효로 한다. 무슨 효? 소급효 되겠습니까? 예. 그거 그다음에 네 번째 요거는 요 분할 가능성이 있고 가상적 의사 하면 우리 법률행위 해석할 때 보충적 해석 무슨 적 해석? 보충적 해석 하는 거 그다음 다섯 번째 여러분 항상 한 개만 되고 다른 거는 절대로 안 된다 그거는 강행 규정 다른 거로 갈수 있다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오케이 그거 기억한다 요게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거는 어느 걸 가지고 잘 출제하느냐 하면은 요거 가지고 잘 출제한다. 분할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그것만 도려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거 분할 가능성이 있어야 이걸 가분적이고 이렇게 한다. 무슨 적이고? 그럼 만약에 그게 도려낼 수 없다. 뭐할수 없다? 도려낼 수 없다. 그러면은 유효 부분만 유효로 할수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 그럼 불가분적이다. 무슨 적이다? 불가분적이다 하면 유효 부분만 유효로 한다 못한다. 뭐 오케이 그렇지. 요 가정적 의사를 가상적 의사를 가정적 의사다. 요렇게도 같은 말이다. 지금 됐습니까? 자, 언제부터 유효로 본다? 처음부터 하는 거. 그거 기억한다. 그렇지? 그게 이제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거기에 그 우리 그럼 요약집을 가지고 한번 보면 그 의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느 거? 어? 소급하여 하는 거. 그게 됐습니까?
소급하여 언제 유효분만 유효로 된다. 뭐하여? 소급하여 유효분만 유효. 그거 중요하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요건 하는데, 여러분 이제 그 아까, 여러분, 자, 토지와 건물을 함께 샀다고, 같이. 원래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사면 물건 몇 개고? 두 개지. 근데 만약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샀는데, 만약에 토지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됐다고, 그럼 건물 산다, 안 산다? 안 사지. 그래서 토지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됐다, 그럼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지. 그지? 근데 만약에, 그럼 토지가 무효가 돼도 건물만 내가 사고 싶다. 어? 뭐, 예를 들면 건물만 사가지고, 예를 들면 뭐, 50년 사용할 수 있다면 건물만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그거 생각하면 된다고. 토지와 지상 건물을 함께 매매했거나 두 필지 토지를 함께 매매한 것처럼 법률에 일체성이 있고, 살 때는 한꺼번에 샀지만, 그럼 그 중에 어느 하나가 무효면 원칙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 일체성이 있고, 그러나 만약에 또 그걸 분리도 할 수 있다 없다? 있지. 토지와 건물은 별도, 그지? 그럼 분할 가능성이 있어. 제일, 그럼 여기서 그 일부 무효에서 유효분만 유효로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건 무슨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분할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을 따로따로 샀다. 토지를 3월 달에 사고 건물을 몇 월 달에, 8월 달에 이렇게 따로따로 띄어갖고 산 경우는 이 일부 무효의 법률 요거 적용되지 않는다. 같이 샀는데 어느 한 개가 무효다? 무슨 무효? 전부 무효. 근데 만약에 어느 뭐 한 개라도 굳이 내가 사고 싶다 할 때는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그런 거. 그 밑에 예컨대 있죠. 지상 건물을 5월에 매매했고, 대지를 어떻게 8월에 매매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무슨 무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되겠습니까? 예.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무슨적으로 판단한다? 개별적. 자, 그러면 아까 있죠.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무효면 원칙 무슨 무효인데, 전부 무효인데, 어느 한 개만 굳이 나는 꼭 사고 싶다. 한 개라도 난 사고 싶다. 했을 때 한 개 그 부분은 그대로 뭐다? 유효. 그걸 언제부터 유효냐 하면 처음부터.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성립 당시에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법률행위에 했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 동그라미 해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입증 책임은 누가 지냐 하면은 유효라고 뭐 하는 자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되겠습니까? 예. 51페이지 보고 있죠, 그지? 자, 그 다음에 그거 3번 잘 나온다. 여러분, 자, 우리 돈 빌려주면서 저당권 설정했죠? 저당권 설정했죠? 그죠? 그럼, 자, 법률행위가 몇 개고, 계약 몇 개고, 두 개지. 채권 한 개, 저당권 설정 계약 두 개잖아, 그지? 맞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채권이 무효면은 저당권도 뭐, 무효. 근데,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했는데, 저당권 계약이 무효다. 하면 돈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안 빌려주지. 그치? 그래서, 채권과 요, 그거, 근저당권 설정하면서 채권이나 근저당권 어느 한 개가 뭐면은 무효면은 원칙 무슨 무효? 전부 무효. 그지? 그거. 위에 있는 거 여기 꼭 기억해야 된다. 시험 그대로 나온다. 자, 4번 짱 잘 나온다. 4번. 자, 아까 3번 기억해야 된다. 돈 빌려주면서 저당권 설정했다. 그럼 채권이 무효면 저당권은 당연히 뭐 무효고. 또 뭐. 돈 빌려주면서 저당권 설정했는데 만약에 무슨 건이 무효라면, 저당권이 무효라면 돈 빌려줬을 것이다 안 빌려줬을 것이다? 그렇지. 역시 무슨 무효? 전부 무효. 그죠? 그거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4번 그 가는데, 4번은 뭐냐면은 요거 4번은 여러분 그죠? 갑이 을에게 1억 빌려주고 갑은 채권자, 을은 무슨 자다? 채무자지. 그럼 채무자 집에 다가 저당권 설정해야 되는데 무슨 건 이전해놨냐면 소유권이, 저당권 대신에 무슨 건 이전? 소유권 이전. 이걸 무슨 담보? 양도 담보로 하잖아, 그지? 근데 만약 이렇게 소유권 이전을 하고 난 뒤에 요 나중에 보니까 이 채권이 1억이 아니라 뭐다? 7천이더라고. 얼마? 7천. 그럼 자, 이 소유권 이전한 거는 양도 담보 해놓은 거는 그대로 유효 무효? 유효. 얼마 범위 안에서
7천 범위 안에서 아까 1억이라고 하고 소유권 이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채권이 1억이 아니라 얼마더라 하면은 여전히 그대로 유효무효 유효 얼마 범위 안에서 그렇지 고고고고고 거기에 4번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에 피담보채권 일부가 무효 자 얼마라고 하고 소유권 이전 양도담보 해놨다 1억이라고 해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억이 아니라 얼마더라 7천 즉 3천이 무효더라 말이지 그래도 요 소유권 이전해 놓은 양도담보는 그대로 유효무효 유효 얼마 범위 안에서 그렇지 7천 범위 안에서 되겠습니까? 요 채권자는 자기가 1억 빌려준 줄 알고 소유권 이전해 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얼마더라 7천이더라 그럼 소유권 이전해 놔도 채권자 유리불리 유리지 얼마짜리 얼마 빌려주고 1억 얼마 빌려주고 소유권 이전해 놨는데 1억이라고 하고 소유권 이전해 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얼마더라 7천이더라 하더라도 3천이 무효이고 7천이더라 그대로 채권자에게는 불리한 거 있다 없다 없다 채무자는 어차피 자기가 돈 빌린 거니까 맞습니까? 예, 그거 잘 나온다 4번 그래서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된다고 2, 3, 4 그제 요 요약집 보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꼭 기억해야 된다 그 지문 그대로 나온다 그 다음 아까 그러면 원칙은 전부 무효인데 제목이 중요하지 일부 무효는 원칙 전부 무효인데 예외 유효분만 유효로 하는데 언제부터 유효로 하느냐 하면은 처음부터 성립 당시부터 소급하여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행위 전환? 무효행위 전환인데 자, 무효행위 전환은 또뭘 가지고 예를 드냐면은 여러분 제목이 중요하다. 제목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그지? 무효행위 전환. 그럼 이런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한다. 무효행위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유효가 들어있다고. 그러면 행위자가 무효가 되는 줄 알았더라면 무효행위 했을 것이다, 안 했을 것이다. 왜? 쓸데없는 거니까 아무 효과가 발생 안 하니까, 그지? 헛질이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자, 무효행위 안에 뭐가 들어있다? 유효. 행위자가 무효가 되는 줄 알았더라면 무효행위 하지 않고 무슨 행위? 유효행위를 하였으리라. 하였으리라, 뭐, 의욕되는 경우, 유효 부분만, 의욕되는 경우, 됐습니까? 무효를 뭐로 인정? 유효로 인정. 무효를 뭐로 인정? 유효로 인정. 이걸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한다고.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다. 하였으리라, 뭐, 의욕되는 경우, 아까 일부 무효에서도 하였으리라, 뭐, 의욕되는 거였죠. 똑같아, 요거. 됐습니까? 예. 요거, 가상적 의사, 소급효, 보충적 해석. 그래서 법리가 무슨 무효의 법리와 일부 무효의 법리와는 어떻게 하다? 법리와 뭐 하다? 동일하다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이론을 구성하는 게 무슨 무효의 법리와 일부 무효의 법리와 무효행위 전환은 어떻다? 같다, 이게. 가정적 소급효, 그다음 뭐 보충적 해석, 그다음 뭐 임의 규정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하는데 자, 근데 이제 거기서 얘가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자기가 낳은 자식에 한해서만 출생신고다고. 근데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닌데 내 자식으로 하려고 출생신고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 그럼 다른 사람이 낳은 자식인 내 자식으로 하려면 입양신고 또는 인지신고 해야 된다고. 근데 그걸 이제 다른 사람이 낳은 자식을 뭐라고 하냐면 혼인외의자라고 그러거든. 혼인외의자는 입양 또는 인지신고해야 되는데 내가 낳은 자식을 혼인중의자라고 그런다. 법률용어로. 자, 근데 출생신고는 어떤 자라야 되냐면 혼인중의자라야 되거든. 근데 혼인외의자인데 출생신고했다. 무효. 그런 경우는 그 출생신고를 혼인외의자인데 다른 사람이 낳은 자식인데 무슨 신고했냐면 출생신고했다고. 그럼 이건 유효 무효 무효지. 그럼 이런 경우에 이 혼인외의자를 내 자식으로 하기 위해서 출생신고했을 때이 출생신고는 무슨 신고로 인정해 주냐면은 무슨 신고 입양 무슨 신고 입양 또는 뭐
인지신고로, 입양신고 또는 뭐 인지신고로 인정해 준다고. 무슨 신고를? 그렇지. 그걸 무행위 전환 대표적인 예다. 요거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판례, 판례. 무슨 네? 판례. 잘 나오는 거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똑같죠, 그지? 똑같은 내용이고. 자, 근데 거기에서 3번, 방가로 3번 시험 문제 제일 잘 출제하는데. 자, 3번은, 자, 비밀 정서. 무슨 정서? 비밀 정서. 근데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이 하는 거. 거기서 동그라미는 어디에 동그라미 했냐면 유언에다가 동그라미 해야 된다. 자, 여러분, 그 유언은 무슨 행위? 요식행위면서 단독행위라고. 근데 자, 그럼 유언은 요식행위는 반드시 방식을 갖춰야 되거든. 그럼 민법에서 몇 가지 방식이 있냐면 다섯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근데 비밀정서한 유언했다. 근데 방식이 결여됐다 하면 유언 무효. 무효. 근데 그걸 무슨 정서? 자필정서 유언으로 인정해준다는 거. 그걸 어떻게 요식행위를 다른 요식행위. 그건 요식행위를 가지고 안 내고 요거 가지고 잘 낸다. 무슨 행위? 단독행위도 무행위 전환이 적용된다 하면 뭐 오. 꼭 기억했는데 요거 잘 출제한다고. 됐습니까? 무슨 행위도 단독행위도 무행위 전환 된다 안 된다? 된다 하는 거 꼭 기억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 우리 또 하고 관계 있는 거 계약법하고 관계 있는 거 뭘 가지고 잘 냈냐면 거기 연착된 승낙 변경을 간 승낙고고. 자, 요거 무슨 된 승낙? 연착된 승낙. 자, 자, 요거 조건을 붙인 승낙. 변경을 가는 승낙. 자,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뭐가 핵심 단어냐면 승낙이 핵심 단어라고. 자, 승낙으로서 승낙이 있으면 계약 성립하는데 승낙으로서 무효라고. 자, 승낙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보죠. 이론이 청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여기에 대해서 청약에 대해서 승낙이 있으면 계약 성립하는데 그럼 승낙이 만약에 있었다 계약 성립한다. 근데 그럼 요 승낙이라는 것은 뭐를 승낙이라고 하냐면은 요 승낙은 요 청약과 내용이 무슨 치 일치 내용이 무슨 치 일치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1억에 팔겠다는 청약하면 승낙은 무슨 K 오케이 하면 계약 성립하거든. 근데 1억에 팔겠다는 청약에 대해서 변경을 가했다고. 조건을 붙여가지고 말은 뭐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승낙이란 말을 쓰고 있어도 승낙이다 아니다. 와 청약과 일치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1억에 팔겠다는 청약에 대해서 나는 7천이면 사겠다 하고 승낙했다고. 그럼 말은 뭐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쓰고 있어도 승낙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럼 계약 성립 안 한다고. 그럼 어느 게 기준이냐면 1억이 기준. 1억 나가리 선생님 그런 말 쓰면 안 되지만 그치? 1억 뭐 나가리 계약 성립하지 않고 1억 청약을 뭐하고 거절하고 무슨 청약? 새로운 청약. 이게 7천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청약자가 다시 무슨 K? 오케이를 뭐라 그러노? 승낙하면 얼마의 승립?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7천이면 사겠다 하는 승낙했을 때 말은 뭐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승낙이란 말을 쓰고 있어도 승낙이 아니고 이건 종전의 청약을 1억 청약을 뭐하고 거절하고 무슨 청약 새로운 청약 한 것으로 본다. 새로운 청약 한 것으로 본다. 이걸 무슨 행위 전환 무행위 전환 하는 거 꼭 기억한다. 그럼 자 여기서 꼭 기억해. 아까 요식 유언 요 단독 행위도 무행위 전환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하는 거 하고 요거 꼭 기억하고. 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거기 한 개 3번 해갖고 한 개 추가하는데 여러분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슨 공정?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몇 조입니까? 104조지 저번에 이야기했죠. 4분의 1 받고 등기해줬다고. 몇 분의 1 받고? 3, 경솔 공방 무경험 4분의 1 받고 등기해줬다. 상대방이 이용하려는 악의가 있다 그러면 유효 무효? 무효. 그죠? 자, 104조가 되면 몇 조로 간다? 103조. 해서 746조. 누구만 나쁜 놈으로 본다? 상대방. 그래서 오직 급여자만 무효를 주장하면서 찾아올 수 있죠? 한쪽만. 상대방은 돌려달라 한다? 못한다? 못한다 했죠? 그지?
자, 하니까 무슨 방이? 야, 미안해, 미안해. 어? 정상적으로 돈 주고 정상보다 더 얹어서 줄 테니까 정말 팔아라. 무슨 케이? 하면은 그걸 무슨 행위 전환? 무행위 전환. 그죠? 그래서 불공정 법률 행위에서도 무행위 전환. 요거 잘 나온다. 무행위 전환 어떻게 한다? 적용된다. 거 꼭 기억한다. 요거. 지금 됐습니까? 자, 지금 몇 개 했습니까? 아니, 아니, 몇 개 했냐고. 큰 제목 두 개. 무슨 무효의 법리? 아까 보조계사가 토지 건물 몇 개? 두 개. 어느 한 개가 무효다? 무슨 무효? 전부 무효. 어? 근데 어느 하나가 무효도, 무효일지라도 샀을 것일 때는 그대로 뭐, 한 개만이라도 그대로 뭐, 유효. 맞습니까? 예. 그 다음 무슨 행위 전환? 무행위 전환. 이 제목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기억하는 게그 나중에.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무슨 행위 추인? 무행위 추인. 그래서 여러분, 일부 무효와 무행위 전환은 법리가 같다. 아까 안에 뭐, 하여서이라 뭐, 의혹되는 경우, 이거 들어있기 때문에 무슨적 해석, 보충적 해석, 소급표, 그지? 하는 거꼭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무효행위의 추인. 자, 여러분 보죠. 무효행위 추인하면 무효는 원칙, 한번 무효는 무슨 가지? 끝까지 무효고, 그 자체는 원래 오리지널은 그 자체는 절대로 유효로 안 되죠. 근데 그 우리 저번에 했죠. 유동적 무효, 무권대리, 무권리자, 토지거래 허가는 사후에 허가를 받거나 추인하면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가 그 내외고, 오리지널 무효는 추인하더라도 그 자체는 원래는 유효로 될 수가 없다. 그지? 오리지널 무효에서는. 그래서 근데 요 무효행위의 앞으로 무효행위 추인 다시 뭐 무효행위 추인은 요거는 상대적 무효에서만 인정한다. 무슨적 무효? 상대적. 여러분 상대적 무효 몇개 있노? 두 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 비진의 예외 무효와 통정 무효. 그지? 저 상대적 무효에서만 인정하는데 그럼 대표적으로 뭘 가지고 내냐면은 108조 통정. 통정의 특징은 뭐가 특징이고? 진짜가 없다. 오, 잘하네. 이거는 무슨 자가 없다? 진짜가 없다. 그지? 진짜가 없다. 그래서 항상 대표적인 게 뭐, 가장양도, 가짜로. 그지? 자, 그러면 갑이 을에게 가장양도 해놨다고. 가장양도 했다. 유효, 무효? 무효. 이유? 진짜가 없어서, 진짜, 늑자, 의사, 표시 없어가지고. 그지? 그럼 유효, 무효? 무효. 근데 을이 가지고 있어 보니까 좋더라, 나쁘더라. 정말 내한테 팔아라. 무슨 케이? 오케이. 언제부터,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럼 요 무효는 그대로 있고, 무슨 자가 있으면, 진짜가 있으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하는 거, 그거 기억한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아까 일부 무효의 법리와 무효의 전환은 하여서리라 뭐, 의혹되는 경우 있었냐면, 요거는 진짜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요두 개하고, 이거하고, 그 뭐냐면은, 그, 그룹 소속이 다르다고. 요두 개는 일부 무효와 아까 무행위 전환은 무슨 잡고? 손 잡고 다닌다고. 이론이 같대 했잖아, 아까. 근데 요거는 가상적 의사 보충적 해석 소급표. 맞습니까? 예. 지금 몇개 나와, 금방? 두개한 건, 그지? 근데 요 무행위 추인은 107, 108에서 진짜 의사 표시가 있으면 언제부터? 그때. 요거는 비소급표고. 무슨요? 비소급표고, 이건 진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그럼 요거는 현실적 의사표시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룹이 다르다. 유형이 다르다고. 요거는 무슨 적 의사? 현실적 의사. 비소급표, 현실적 의사. 고, 요거는 또 법률행위 해석과 관계없다. 여기서는 아까 하여서 이런 뭐 되는 경우, 의혹되는 경우 들어있지만, 여기는 법률행위 해석과, 법률행위 해석과 뭐,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진짜가 있으면 언제부터? 그때부터인데 이제 요 무효는 그대로 있고 시점만, 야 내가 가지고 왔을 때부터 내 거로 하자. 시점만 소급하기로 하는 특약하면은 누구들끼리에서만? 자기들끼리에서만. 원칙은 비소급표다. 근데 뭐 하기로 하는 특약? 소급하기로 하는 특약. 하는 특약 하면은 누구들끼리에서만? 자기들끼리에서만. 그걸 채권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
무슨적 효력? 채권적 효력. 누구들끼리에서만? 자기들끼리에서만 하는 거. 그런 거 기억하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무형의 주인. 그 다음에 여러분 무형의 주인은 아까 무슨적 무효에 한한다? 상대적 무효. 그럼 107, 108 빼고는 무효에서는 주인 이런 말 쓸 수 없다. 그럼 예를 들면 특히 뭐 103, 104 이런 데서는 뭐 주인이라는 말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그지? 그래서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요건에서 됐습니까? 상대적 무효일 때 뭐 할 수 있다? 주인할 수 있지. 103조 위반 행위 같은 절대적 무효에서는 뭐 없다? 주인 없다.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 했죠. 진짜 의사표시가 있으면 앞에 거는 가장 양도했을 때는 무효고, 가장 양도했을 때는 무효고, 진짜 가장 양도했는데 가짜로 해놨을 때 무효인데 진짜 의사표시 있으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러면 앞에 게 무효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된다? 모르고 있어야 된다? 알고 있어야 되니까. 앞에 거는 가짜고, 이제부터 진짜 무효임을 뭐? 알고서 뭐 해야 된다? 주인. 그럼 진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이걸 뭐? 현실적 의사표시. 그럼 아까 현실적 의사표시 하면 법률행위 해석과 관계가 없다는 거, 그런 거, 그지? 자, 효과입니다. 아까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 한 것으로 본다. 무효는 그대로 있고 그때부터 전혀 새로운 법률행위.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으면 뭐다? 원칙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 약정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무효는 추인하더라도 아까 앞에 무효는 그대로 있고 무효 그 자체가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무효는 그대로 있고 그때부터 전혀 어떤 거? 새로운, 그렇지? 그래서 무효인 것을 추인하면 무효인 행위 자체가 유효로 되는 게 아니라 뭐 새로운 행위 한 것.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동일한 새로운 것이다. 어떤 새로운? 동일한 새로운. 그럼 앞에 거는 소나타. 2010년 소나타. 이번에 거는 진짜 의사표시는 2020년 소나타. 앞에 거는 무효. 근데 동일한 새로운 법률행위 꼭 기억해야 된다. 동일한 하니까 앞에 거 하고 앞에 거와 동일한 무슨은 새로운. 새로운이 꼭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6번 그것도 잘 나오는데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자, 핵심 단어는 뭐가 핵심 단어고 제목에서 처분행위지. 저번에 했죠. 무권리자의 채권행위 의무부담 행위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고. 그지? 무권리자의 무슨 행위? 처분행위. 그러면 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인데 자기 것도 아닌데 등계해줬다. 예를 들면 갑건데 을이 갑의 부동산을 병에게 등계해줬다고. 그럼 유효 무효? 무효지. 무효지. 근데 나중에 갑이 뭐 하면은 추인하면은 그 자체가 유효로 되는데 이건 판례가 여기서 뭐가 판례인데 그거 뭐하고 동일하게 취급하냐면은 맨 끝에 그 1번 맨 끝에 뭐 무권 대리 행위 중 경우와 같이 취급하여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하는 거 그게 핵심이다. 됐습니까? 예. 다시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는 무슨 대리 행위? 무권 대리 행위 추인하고 동일하게 취급한다 하는 게 판례다. 그래서 요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 추인은 민법의 규정이 없고 어디에서 인정하는 거다? 판례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요까지가 이제 무효다. 자, 지금 몇 개 했노? 네 개 했지. 아까 1부 무효, 무형이 전환 항상 같이 간다. 그 두 개는 하였으리라 뭐 의욕되는 경우 보충적 해석 소급효. 그럼 진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건 뭐 무효행위 주인 맞습니까? 예, 그거 하고 요거 6번 잘 나온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주인은 무슨 대리행위 주인과 무권 대리행위 주인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하는 것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취소 갑니다. 무슨 소? 취소. 자, 여러분 취소할 수 있다 하면 일단은 뭐하다? 유효. 그죠? 유효니까 그래 유효지만 이제 취소권자 취소하면 뭐가 한다? 무효. 그래서 이걸 취소를 뭐라고 표현하노? 다섯 자, 유동적 유효. 맞습니까? 예. 취소할 수 있는 거 찾아라. 이렇게 안 나오고 유동적 유효 몇 개 있다? 딱 네 개밖에 없다.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 그치? 취소라는 말은 그 네 개 외에는 못 쓴다. 됐습니까? 재산법에서.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럼 별 볼 일 없고 넘어갑니다. 자, 54페이지로 갑니다. 자, 여러분 취소권자는 아까 딱
원래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 능력자 차고 사기 깡박 그 네 개 하고 그런 사람의 뭐 법정 대리인. 근데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있다 없다. 없지. 임의 대리인이 하려면 무슨 또 별도. 오케이 잘 배웠네. 잘 배웠다. 누구한테 배웠노? 그죠. 아우 잘 배웠다. 그거. 그래서 만약 그런 사람의 취소권자의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이 없고 취소하려면 대리인 자체가 취소하려면 무슨 또 별도. 근데 법정 대리는 무조건 취소할 수 있고, 그지? 그 다음에 그런 승계인이,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거, 그거.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취소권자인데, 여러분, 아까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딱 4개,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 4개밖에 없다. 4개밖에 없고, 그런 행위를 한, 뭐, 자, 1번, 무슨 능력자? 자기가 해놓고 자기 스스로 되돌아올 수 있다. 취소는 처음부터 아무 일이? 없었던 걸 하니까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제한 능력자는 제한 능력자를 무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제한 능력자를 뭐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지? 근데 여러분 제한 능력자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제한 능력자 하면 항상 무슨 갚아? 막 갚아. 제한 능력자 법률행위 하면 안 되고 했을 때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됐습니까? 취소하면 뭐가 되노? 무효가 되지. 그럼 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 주고 준 거 있으면 받아야 되는데 그럼 자기는 끝까지 찾아온다. 물건 누가 가지고 있건 무슨 제3자에게도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다. 됐습니까? 근데 자기는 끝까지 찾아오면서 됐습니까? 자기가 줘야 되는 거는 무슨 이익만 준다. 현존 이익만 준다. 그 다음에 저번에 했죠. 만약에 잘못했다.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 무권 대리는 잘못했죠. 누가 잘못했습니까?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그 수권 행위도 없이 본인 사칭해서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다고. 무슨 갑하다? 누구도 본인도 상대방도 그 무권 대리인 제한 능력자인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한다고.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럼 다시 그럼 제한 능력자는 아까 취소할 수 있고 선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자기는 끝까지 찾아오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돌려주는 경우는 무슨 이익만 준다? 현존 이익 잘못했다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치? 그거 꼭 기억한다. 그래서 1번 그 제한 능력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 무슨 제3자? 대항할 수 있는 무슨적이다? 절대적이다 하는 거 그거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자 있는 의사표시한 자. 여 하자 있는 의사표시한 자, 뭐, 사기 강박 뿐만 아니라 차고, 그렇게 세 개. 자, 그러면 딱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고지, 제한 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 의사표시한 그 네 개인데, 그 밑에, 자, 3번, 뭐, 대리인. 요 대리인은, 그럼 대리인도 그럼 결국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여기서 대리인은 무슨 대리인이다? 법정 대리인이고, 임의 대리인은 취소하려면 무슨 또, 별도. 그래서 그 임의 대리가 시험 문제 나오겠지, 그지? 임의 대리는 취소하려면 본인으로부터 뭐 수권이 필요하다. 취소에 관한 수권, 특별 수권, 그지? 자, 그럼 이 승계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승계인 하면 두 개로 나오는데, 그지? 포괄 승계인, 아버지가 취소권자다. 여러분, 아버지가 뭘 하려고 하다가 죽었다. 아들 다 할 수 있다, 무조건. 그 아들을 상속인을 무슨 승계인 포괄 그럼 아버지나 아들이나 같은 사람으로 본다 다른 사람으로 본다 같은 사람 항상 법에서는 그지 자 그러면은 여러분 만약에 포괄 승계인은 당연히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아까 제한 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 이런 포괄 승계인은 당연히 취소할 수 있고 시험은 뭐가 시험 문제냐면 특정 승계인 요걸 시험 문제 가지고 낸다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 특정 승계인은 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고 뭐 할 수 있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취득한 권리와 함께 이전했을 때 다시 취소권만 이전 안 되고 뭐 권리를 무슨 게 취소 내가 만약에 지금 취소권자인데 됐습니까?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이전했을 때는 이전받은 사람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 좀 이따가 살피고 자 그럼 오른쪽 갑니다. 취소의 방법 자 취소는 아까 누가 하노? 취소권자가 딱 정해져 있죠? 일방적이다.
석자 형성권이면서 무슨 행위? 단독행위. 다시 무슨 권이면서 형성권이면서 단독행위. 자, 형성권 동그라미 일방적 의사표시. 무슨적 의사표시? 일방적 의사표시. 그 다음 무슨 요식이다? 분료식. 그래서 어쨌든 취소는 형성권이면서 단독행위고 무슨 요식이다? 분료식. 그치? 그거 기억하고. 자, 취소의 상대방 요거 짱 중요. 오직 상대방. 그럼 여기서 상대방이라는 것은 거기 상대방에 의해서 상대방의 대리인 또는 포괄승계인. 다시 무슨 직? 오직 상대방. 따라서 제3자에게 권리가 양도되더라도 취소는 전득자가 아닌 본래인 무슨 방에게 해야 된다? 상대방. 자, 다시 합니다. 요 2번 잘 됩니다.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에게, 취소는 의사표시로 하는데 누구에게 하느냐 하면 오직 무슨 방? 상대방에게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럼 그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자, 그 네모 박스 보는데, 자, 여러분 그죠이? 자, 갑이. 갑이 누구의 사기로? 을의 사기에서 지상권 설정한 후에. 자, 여러분 그죠이? 그거 한번 보자. 여러분, 아까 취소, 왼쪽에 취소권자는 제한 능력자, 하장 있는 의사표시한 자, 차고 사기 강박, 그 다음에 대리인, 그 다음 승계인. 그럼 승계인은 포괄 승계인 뿐만 아니라 무슨 승계인도 된다? 특정 승계인. 자, 하는데, 자, 여기 한번 보는데, 여러분, 갑이, 자, 잘 봐라. 을의 사기로 지상권을 취득했다고. 누구한테 당했노? 누구한테 당했노? 을. 을에게 당해가지고, 그럼 어쨌든, 을에게 당해가지고 지상권 취득했다고. 그럼 갑은 뭐 할 수 있노? 취소할 수 있지. 취소는 누구한테 해야 되노? 오직 뭐? 상대방. 고까지 됐죠? 자, 근데, 됐습니까? 지상권을, 갑이 을의 사기에서 지상권을 설정한 후에,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죠? 갑이, 자, 갑의 토지에, 이렇게 읽다. 다시, 누구 토지에? 갑의 토지에, 을의 사기로 지상권을 취득했다. 누가 취득했냐면, 누가 취득했다? 을이. 누구 토지에? 갑의 토지에 누가 취득했냐면, 누가? 을이 취득했다고. 되겠습니까? 예. 취득은 누가 했노? 을이. 그지? 그러면 갑은, 을에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을이 병에게 요 지상권 이전했다고. 됐습니까? 지상권을 뭐 했다? 양도. 정에게 양도했다. 정에게 지상권을 뭐 한다? 양도. 지상권 양수받았다고. 그지? 자, 해도 요 갑은 누구에게 취소할 수 있냐면 갑은 누구에게만? 을에게만 할 수 있다. 오직 무슨 방? 상대방인데 중요한 것은 그 갑이 을에게 취소하기 전에 갑이 토지를 또 누구에게? 병에게 토지를 양도했다고. 토지를 이전했다고.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됐습니까? 네. 그럼 갑이 취소권자인데, 무슨 권자다? 취소권자. 그럼 취소권자인데, 그럼 취소는 뭐로 한대, 너? 상대방에게 넣자, 의사 표시로 하잖아요. 근데, 요 취소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누구에게 취소 안 하고, 권리를 예를 들면 뭐 병에게 이전하면은, 됐습니까? 이거 법정 추인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무슨 추인? 뭐 해버리면 끝나는데? 취소해버리면 끝나는데, 그 권리를 누가에게, 병에게 이전하면은, 어떨 때는 법정 추인이 되고, 어떨 때는 이게 특정 승계인이 되냐 말이지, 이게. 그럼 이게 만약에,
지금 갑이 취소권자죠. 조금 있다가 있잖아. 취소권자인데 권리를 이전하면 취소권자 취소하지 않고 권리를 이전하면 무슨 추인? 법정 추인이 되는 경우 있고 어떨 때는 이건 특정 승계인이 되냐 이 말이지.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요거를 내가 다시 한번 바꿔볼게. 갑이 을의 사기로 지상권을 취득했다고. 거꾸로 누가 취득했노? 갑이. 갑을 뭐라 그러노? 취소권자라지. 취소권자가 권리를. 그럼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은 여러분 그죠? 물건 샀는데 사기 당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돈을 많이 주고 사기 당했고 샀다고. 예? 할머니들 모아놓고 망해가지고 망해가지고 할머니 혼을 빼놓고 그지? 만원 짜리를 한 30만 원에 팔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럼 그 취소하려면은 그건 거의 사기잖아요, 그지? 막 그 아무 효능도 없는데 이거 먹기만 하면 아픈 다리도 낫고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막 사기쳐갖고 만원 짜리를 한 30만 원에 팔아먹잖아요. 그래서 막 많잖아, 이게 저 변두리 같은 데 가면 막 뭐 할머니들 모아놓고 나이 많은 사람 모아놓고 심심하니까 막 궁짝궁짝 어머니 어머니 하고 혼을 딱 빼놓고 갈 때는 무슨 기름 한 개씩 참기름 싼 거 어디서 가져와서 한 개씩 쫙 주고 한 며칠 주거든. 그러면 한국 사람 착하다고. 그러면 가서 재밌으니까 그 다음에 막 해갖고 물건 사라고 그런다고. 그 물건도 보통 뭐 한 게 아니고 한 2만 원짜리 가져와갖고 한 50만 원에 팔아먹고 이러잖아요. 예? 그건 사기지. 그럼 그거 취소하려면 그 물건을 그대로 주면서 취소해야지. 그럼 내가 당했잖아. 나중에 뒤에 한 일주일쯤 지나보니까 그게 완전히 사기당했다 이래 알잖아요. 근데 그 물건을 다시 또 다른 사람한테 나도 어떻게 팔아먹으면은 그건 무슨 추인? 법정 추인.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지? 그럼 지금 요 중요한 거는요. 요 잘 봐라. 요 지상권이 요 그럼 을에게 당해가지고 취득했다고. 요거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무슨 권자가? 뭐 했다?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면은 법정 추인이라고. 그럼 여기는 누가 취득했노? 내가 적어놨잖아, 지금. 누가 취득했노? 을이 취득하고, 갑은? 토지에 피해만 입었잖아요. 갑의 토지에 뭐? 을의 사기로 갑의 토지에 누가? 을이 지상권을 취득하고 갑의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했다고. 그럼 갑은 토지에 뭐만 입었노? 피해만 입었지. 그 피해 입은 목적물 토지를 양도하면 이건 특정 승계인이 된다고. 갑은 뭐 한 게 없다? 취득한 게 없고 갑의 토지에 누가? 을이 지상권을 취득했다고. 취득은 누가 했노? 을이. 갑은? 취소권자인데 취소권자는 취득한 거 없고 토지에 뭐만 입었네? 피해. 피해 목적물을 양도하면 무슨 승계인? 특정 승계인. 이런 경우는 갑 또는 누가 병이 오직 누구에게? 을에게만 취소할 수 있다. 지상권 이미 취득한 권리는 그럼 상대방이 취득해갖고 양도하면 이 사람 제3자. 그럼 자 여기서 잘 봐라. 을의 사기로 갑이 만약에 지상권 취득했다고. 그럼 이 돈 많이 주고 지상권 취득할 수도 있잖아요. 예? 지상권은 취득했지만 예를 들면 뭐 쓸모없는 땅에 지상권 취득했거나 뭐 많이 주고 어쨌든 취득했잖아요. 그럼 뭐 해야지? 취소해야지. 그 지상권을 누구에게? 병에게 양도했다 하면 요거는 무슨 추인? 법정 추인. 그래서 법정 추인이냐 특정 승계이냐 구분을 하겠죠. 취소권자가 뭐 해가지고 취득한 거를 양도하면은 무슨 추인? 법정 추인. 여기서는 누가 취득했노? 어리. 갑은? 피해만 입었지. 무슨 토지에? 갑의 토지에 누가 취득했노? 어리 취득했지. 뭐로? 사기로. 그럼 요 토지에 뭐만 입었네? 피해. 피해 목적물을 양도하면은 무슨 승계인? 특정 승계인. 이렇게 간단 말이지. 그러면 이 특정, 그 취소는 누가 할 수 있다? 뭐? 갑 또는 누가 병이 무슨 직
오직 을에게 맞나.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한다. 다음에 한번 내겠다. 그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갑이 을의 사기로 지상권을 설정한 후 여기서 누가 취득했노? 을이 취득했. 지금 그거 잘 읽어야 된다. 갑은 설정해주고 누가 취득했노? 을이. 그지? 갑이 을의 사기에 지상권을 설정한 후 을은 정에게 지상권을 양도하고 갑은 피해 입은 토지를 누구에게? 병에게 양도했을 때 취소권자는 갑과 누구다? 병이며 병은 무슨 성계인으로서 취소할 수 있다? 특정 성계인. 취소 표시는 본래 상대방 누구에게만? 을에게만. 꼭 기억해야 된다. 중요하다. 되겠습니까? 예, 요거. 자, 취소 효과. 취소하면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지? 오리지널 취소는 처음부터 뭐, 돌아가서 소급해서 뭐, 무효. 그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 그럼 취소에는 두 가지가 있죠. 아까 제한능력자 취소는 무슨 갑파? 막갑파. 선의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내게 차고 사기 강박은 의사표시 파트에 있는 취소잖아요.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거 기억한다. 그지? 그런가.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그거 조금 어렵게 내면 됩니다. 자, 취소한 후, 뭐 한 후? 취소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서 추인할 수는 없지만, 자, 취소하면은 뭐 확 무효가 되잖아요. 그지? 취소한 후에는 뭐가 되고? 무효. 다시 무슨 행위 추인? 무효행위 추인 요건 갖춘 때는 추인할 수 있다. 일명 꼬리 물기 이거. 다시, 자, 이걸 일명 됐습니까? 일명 뭐 하면? 취소할 수 있는 거를 뭐 취소하면은 뭐가 되고? 무효. 이걸 일명 우리끼리는 취취. 무슨 취? 취취.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뭐 한 후에는, 취소한 후에는 뭐가 되고? 무효. 무효가 되면 다시 무슨 행위 추인?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로서 추인을 요건을 갖춘 때는 추인할 수 있다. 이걸 일명 무슨 취? 취취는 뭐 할 수 있다? 무효행위로서 추인할 수 있다. 하는 거 꼭 기억한다. 잘 나오는 지문. 자, 그 다음에, 뭐, 취소가 되면 무효가 되니까 받은 거 있으면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그죠? 무슨 이득? 부당이득. 근데 무슨 능력자는? 제한 능력자는 자기는 뭐 선이든 악이든 무조건 현존 이익만 준다. 제한 능력자가 악일지라도 무슨 이익? 현존 이익. 자기는 뭐 전부 받고. 그래서, 그거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제한 능력자는, 그래서, 받은 거 있으면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무슨 이득인데 부당이는 그러나 무슨 능력자와 제한 능력자와 선의 수익자는 무슨 이익? 현존 이익. 한도 내에서 상할 책임이 있고 특히 제한 능력자는 선의 악이 가리지 않고 무슨 이익? 현존 이익만 상환한다. 반환. 되겠습니까? 예. 자, 그다음에 여러분 아까 저 일부 무효의 법리 아까 일부 무효. 일부 무효. 일부 무효 원칙 전부 무효고 아까 예외 무효가 없었더라도 됐습니다. 아까 토지 건물 두 개 함께 어느 한 개가 무효다. 원칙 전부 무효인데 한 개만이라도 나는 정말 꼭 사고 싶다 할 때는 한 개만이라도 유효분만 유효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기엔 분할 가능성이 있고 가상적 의사 그 두 개 단어가 꼭 들어간다. 그럼 그걸 일부 유효, 일부 취소, 일부 추인 법리 같다. 세 개. 다시 무슨 유효? 일부 유효, 일부 취소, 일부 추인.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딱 두 개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 가분적이고 분할 가능성. 그 다음 뭐 가상적 의사, 가정적 의사 하면은 무슨 유효? 빨리 일부 유효, 일부 취소, 일부 추인.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됐습니까? 그 하나의 그 일부 취소. 하나의 법률에 일부만 취소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분할 가능하거나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분할 가능.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라도 유지하려는 무슨적 의사, 가상적 의사. 그 단어가 있으면 뭐 일부만의 취소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꼭 기억. 그 다음 2번. 그 2번은 판례인데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핵심 단어 찾아봐라. 아니
제외시키기는 특약을 한 게,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 고 줄 친다. 다시 뭐,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 다시 뭐,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 다시,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 그러면 여러분, 그 일부는, 이 특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했으니까, 그 특정 부분은 아예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라는 단어가 올 수 없고 사기 강박이라는 것도 없다 이런 말이지. 왜? 제외됐기 때문에 아예 매매 자체가 특정 부분은 아예 매매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라는 게 있을 수 있다 없다. 와, 사기라는 것은 일단은 유효해야지. 유효한 거를 뭐 하는 거? 취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사기라는 것도 없다 말이지. 그런가? 국어 잘해야 된다, 국어. 민법은 국어. 어느 정도 기본 원리 알고 국어만 잘하면, 시험 국어. 그래서 여기 특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률의 인용을 볼 수 없으므로 특약만 기망에 의해서, 즉, 기망, 다른 말로 사기, 취소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그지?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추인. 자, 그 다음. 갑니다. 그럼 꼭 기억해야 된다. 아까 제일 중요한 건 뭐 했노? 취소에서 특정 승계인이냐 법정 추인이냐. 취소권자가 만약에 취득한 게 있다. 양도하면 무슨 추인? 확 집어간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동그라미 해놨잖아. 을이 취득해, 상대방이 사기한 사람이 취득해갖고 양도하면 제3자. 취소권자가 취득한 게 있다. 취득한 걸 양도하면은 무슨 추인? 법정 추인. 여기는 취소권자인데, 갑이 취소권자인데 취득한 거 있다 없다? 없고, 처음부터 뭐 가지고 있었노? 토지 가지고 있었지. 자기 토지지. 자기 토지에 상대방한테 무슨 것만 설정해주고, 토지에 뭐만 입었네? 목적물 이전하면 무슨 승계인? 특정 승계인. 너무 요, 그대로 나온다, 요거는. 만약에 당해가지고, 만약에 지상권을 취득했다고. 지상권을 양도하면은, 취득한 지상권을 양도하면은 무슨 추인? 법정 추인. 그치. 근데 여기는 누가 취득하고, 상대방이 취득하고, 여기는 자기 토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고, 토지에 지상권 설정해줌으로써 토지에 뭐만 입었다? 피해 목적물 이전하면 무슨 승계인? 특정 승계인. 그렇지. 그거 하고, 되겠습니까? 그거 하고. 취소 사표시는 무슨 직? 오직 상대방 꼭, 마야 할 필요 없다고 그런 것만. 그거 넣는 거 그대로 또 나오거든. 그 다음에 아까 일부 무효와 무효행위 전환 같이 가고. 그럼 진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건 무효행위 뭐, 추인. 마야 할 필요 없다. 집에 가서 제목이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제 뭐가 잘 나오냐면은, 여기서, 여러분, 취소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잘 봐라. 일단 유효. 유효인데, 취소권자가 취소, 일단은 유효. 유효인데, 이걸 무슨 정 유효? 유동정 유효. 왜 유동이라는 말 쓰노?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취소권자가 취소하면은 뭐해서 소급해서 무효, 그지? 그럼 누구 손에 달렸다? 취소권자. 그럼 취소권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뭐 유효, 취소하면은 뭐 무효, 그지? 그럼 유효로 하려면 어쩌면 되노?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누가 가만히 있으면 되노? 그러면 유효로 할 것인지 무효, 취소하면 무효가 되잖아요. 누구 손에 달렸노? 그렇지. 그럼 유효로 하려면 어쩌면 되노?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취소권자가 내가 무효 안 하고 확실하게 유효로 하겠다 하는 걸 뭐라 그런다? 추인. 누가 하노? 그렇지. 잘하네. 누가 한다? 뭐 하지 않겠다? 취소권 포기. 의사표시다. 이렇게 하고 요 추인이 있으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무슨 정 유효? 확정 정 유효. 누가 안 오? 취소권자. 취소권자. 그래서
여러분 취소할 수 있다 하는 말 안에는 항상 뭐도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그것도 포함하고 있다고. 되겠습니까? 예. 자, 근데 만약에 그러면 아까 취소권자는 아까 있었잖아요.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 그지? 근데 거의 제한능력자를 가지고 예를 들자. 제한능력자 조금 찔빵하잖아요.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 제자리 돌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 제한능력자 스스로 법정대리는 당연히 취소할 수 있고 제한능력자도 취소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 다음 차고 사기 강박 당한 사람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띵해도 취소할 수 있잖아요. 제자리 돌아오는 거는 띵해도 제자리 돌아오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었던 거로 하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지만, 그럼 자, 그런 사람은 취소권자지만, 그럼 아까 했죠. 요 취소, 일반적으로 취소권자는 무슨 권자? 추인권자다. 이런단 말이지. 됐습니까? 자, 그럼 제한능력자는 취소권자잖아요. 그럼 제한능력자가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띨빵하기 때문에 제자리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제한능력자가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지. 왜? 그럼 제한능력자가 취소도 하고 추인도 하면 그건 제한능력자가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추인은 항상 제한능력자가 뭐가 되고 난 뒤에? 그렇지. 그래서 추인은 항상 정상적일 때만 추인할 수 있고 띵하거나 띨빵할 때는 취인할 수 없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됐습니까? 그 취인의 요건. 2번. 취소 원인, 종료. 취소 원인은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 띵. 끝나고 난 뒤에. 그래서, 여러분, 취소 원인이 종료라는 말은, 뭐, 다른 말로, 정상. 취소 원인이 종료, 이 말은 뭐, 정상이 된 후에 해야 되고, 그럼 제한능력, 무능력자 아니고 제한능력자지, 그지? 제한능력자는 뭐가 된 뒤에, 능력자가 된 뒤에 해야 하고, 차고 사기강박으로 의사표현한 그런 상태에서 벗어난 뒤에 뭐 해야 된다? 추인. 그러나, 여러분, 법정 대리인한테는 취소 원인이 종료, 이런 말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항상 정상, 비정상, 정상. 언제든지 자유롭게,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취소도 할 수 있고, 추인도 할 수 있고, 그지? 되겠습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특별한 말이 없으면 추인하면 넉자가 와야 된다. 취소 원인. 다시 뭐? 취소 원인 종료 후에, 끝난 후에. 되겠습니까? 그럼 앞에 그 주어가 생략됐지. 당사자는. 그지? 근데 법정 대리인한테 취소 원인 종료 후에 이런 말 쓰면 OX, X. 꼭 기억한다. 그런가? 그 2번 짱 중요. 그 다음 3번. 2번, 3번 묶어놔야겠지, 그지? 그럼 어쨌든 이런 취는 항상 정상이 되고 난 뒤에, 뭐, 근데 그걸 종전에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 근데 취소하지 않고 내가 확실하게 뭐로 하겠다? 유인. 취인. 그래서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해야 한다. 2번, 3번. 자, 그럼 일반적으로 취인하는 경우는 취소권자가 내가 취소하지, 정상이 되고 난 뒤에 내가 취소하지 않고 취인하겠다 하는데 뭐 할 수 있음을 알고서 취소할 수 있으면 종전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 했다는 걸 알면서 내가 취소하지 않고 뭐 유효하겠다 하는 거고. 근데 다만 거기에 곧 중요합니다. 짱 중요. 무슨 취인의 경우는? 법정 취인의 경우는 뭐 할 수 있음을 알고서 취소할 수 있음을 일정한 행위 할 필요는 없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조금 이따가 하고. 그래서 취소든 추인이든 그냥 일반적인 취소든 추인이든 뭐로서 한다? 의사표시로 한다. 그지? 그래서 여러분 추인이 있으면 무슨 정 유효가 된다? 확정적 유효. 그래서 추인한 후에는 뭐 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고 유한으로 확정되고 무슨 효가 없다? 소급효가 없다 하는 거. 근데 아까 취소를 아까 취소하면 뭐가 되고 무효. 무효가 되면 다시 무슨 행위 추인? 무행위 추인 요건 갖추게 있으면 무행위 추인할 수 있다 하는 거 꼭 기억하고, 그죠? 맞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7번, 무슨 추인? 법정 추인, 짱 중요,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